이런 한미라이프 에피소드에는 이봉님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소개합니다. It's mom's blueberry cheesecake. 한미 라이프. 나중에 말고 지금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꿀팁을 드립니다. 아무나고 원낫은 곱게 갈으면 안 됩니다. 왜요? 곱게 갈으면 뻘어가 되니까. 아, 되게 좋은 꿀팁이네요. 네. 오케이, 해주세요. 네. 크로스 갈은 거를 여기다 넣고 자, 아마 다음 단계가 뭐야? 슈거 들어갑니다. 오케이, 근데 슈거 대신 우리가 스티비아 쓰네, 그쵸? 네, 건강을 위해서. 오케이, 3 tablespoons of 스티비아. 네, 넣어주세요. 뻘어에다가 이제 가루 믹스할 겁니다. 오케이, 해주세요. 한미 라이프. 다음 단계가 뭐야? 시네몬하고 바닐라를 넣을 겁니다. 오케이, 얼마나 넣으시면 돼요? 1 티스푼. 오케이, 넣어주세요. 1 티스푼은 시네몬 너무 많으면 half teaspoon. Half teaspoon, 오케이. One half. 파이팬에다 넣을 겁니다. 네, 넣어주세요. 그러네요. 350 템퍼처에 10분만 베이크하면 됩니다. 네, 넣어주세요. 가 다 됐습니다. 네, 어디 봐봐요. 네. 와. 슈거하고 크림치즈를 믹스합니다. 오케이, 크림치즈 얼마나 넣으면 돼요? 8 ounce. 오케이, 좋아요. 해주세요. 자, 다음 단계가 뭔데? 이제 크림 넣고 갈 겁니다. 얼마인데요? 16 fluid ounces, 그쵸? 16 fluid ounces 넣으시면 돼요. 1 pint이나 16 fluid ounces 넣어주세요.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넣어주세요. 냉장고에 24시간 숙성시켜야 됩니다. 오케이. 24 hours later. 마지막으로는 저기 과일을 올립니다. 근데 과일은 본인의 마음에 드는 거 올리면 됩니다. 오케이. 꼭 블루베리가 아니어도 되고 딸기를 넣어도 되고 웨스베리 넣어도 되고. 오케이. 모양은? 모양도 본인 마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엄마는 뭘 하실 건데? 블루베리 준비했습니다. 블루베리 시즌이니까. 오케이. 저, 모양은? 그냥 위에 깔겠습니다. 오케이, 해주세요. 네. 이봉님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완성됐습니다. 가구 구독 눌러주세요.